제가 주변에 다른 스님들한테 내 복이 참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복으로 치면은 부처님 다음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 예.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이제 복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항상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는 뭐시 모터리도 쫓겨난 게 그렇게 자신감만 넘치느냐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이 자비도량사품 6권을 하면서 곰곰이 이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신구의 삼업에 대한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걸 참회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절에 살면서 가끔씩 이제 이 자비도량 참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무조건 하래. 예. 그래가지고 하기 죽겠는데 절도 많고 막그또 하필은 또 옛날 이건 어렸을 땐 여름에 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항상 이제 백중 때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사는 백중 때마다 요거 이제 자비도량 참법 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중 마치는 딱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10권 끝나도록 그렇게 이제 스케줄 잡아서 할 건데. 제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노스님, 우룡 노스님, 우룡 큰 스님께서 이제 저희 학승선언 절에, 제가 있던 절에 계셨었는데, 항상 이제 자비도량 참법을 욕을 했어요. 여름 되면. 그럼 그때 꼭 여름방학 할 때쯤이라. 예.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하고 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절에서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여름방학 하나 되면 이걸 해. 하면은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직 뭐, 일곱, 8살, 9살 뭐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다 보면 막 지옥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한 행동에 따라가지고, 과보를 받은 얘기가 딱 나오니까, 어린 나이에, 어린 소견에 들어봐도, 아,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과보가 오겠구나, 라는 게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거리는 내가 좀안한것 같아. 자비도량 참법 기도가 이제 좀 여념이 있었어, 내가 보니까. 나쁜 짓거리를 내가 별로 안 해봤어요. 기껏 해봐야 이제 불자람 좀 훔치고 뭐 이랬었는데. 불자람 훔쳐가지고 이제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막내 혼자 안 먹, 나또 훔쳐가지고 내 혼자 안 먹었어. 같이 나눠 먹어, 나는. 불자람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막 하여튼 직살나게 막 거의 한 1박 2일을 두드려 맞았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딱 끊었지. 이게 쏘쏘라 재밌더라고, 불처럼 훔치는 게. 예, 내가 기술이 좀 있어, 이게. 기껏해야 그 정도.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끊고. 그래서 나쁜 짓을 별로 안 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누가 뭐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쁜 친구들도 있을까요? 근데 꼭 나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그렇게 나쁜 짓을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과보가 두려웠던 것 같아.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과보가 올 거다라고 내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안 해. 그래서요, 불교를 조금만 공부를 해서 인과를 조금만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요, 나쁜 짓은 안 하고 삽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나쁜 짓은 안 해요. 살도음이거든요. 살도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 삿된 음행하는 것, 그세 가지는 좀안 하게 됩니다. 왜? 드러나거든요. 몸으로 짓는 죄는요,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이 바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좀 절제하게 되거든요. 근데 입으로 짓는 죄가 문제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요. 이게 바로 말한 건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을 좀덜 느껴. 행동으로 한 거는 이게 주변에 뭐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증인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조심을 하는데 말로 한 거는 이게 듣는 사람도 각자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이 좀 덜하다 보니까 말로 하는 건좀 함부로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노스님 법문 중에 내가 지금도 그 음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집에 가가지고, 응?
부인은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혀로 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혀의 칼을 휘둘러가서 남편을 찌르고 아이를 찌르고 또 남편은 요 혀의 칼날로 랄랄랄랄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부인과 자식의 마음을 찌른다 이 말이야. 칼로, 실제로 칼로 찌른 아픔은 오히려 더 빨리 사라지는데 말로 찔린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못한다. 그렇게 노스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저래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저래 와가지고 이제 복 짓는다고 보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꼭 보면 입으로 딱 까먹는 사람도 있어. 저래도 보면. 예. 꼭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하거든. 잘 하는데 입으로 또 까자먹고 가서. 예. 입조심을 잘해야 돼요. 입은 재앙의 문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입을 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문. 근데 이건 재앙의 문이에요. 말로 하는 잘못. 거짓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백색거, 흰색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착한 거짓말. 뭐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나의 이양,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잠깐 언발에 오줌 누는 것밖에 안 되지 사실은 더욱더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나를 더 이익을, 내 이익을 더욱더 뺏어가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기어, 꾸미는 말. 본래는 하나인데 열 개라고 뻥을 튀긴단 말이지. 예. 그게 기어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살짝 각색한 거. 예.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살짝 각색. 요 분명히 이 사람은 분명히 야 나 저 사람 저 사람 좀 막 좀 거칠어서 싫어 그러면은 야 자 니를 욕마이 하고 싸가지 없다고 싫어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을 살짝 각색해가지고 달리 얘기하는 그게 기어예요. 꾸며대는 말. 양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는 게 양설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기 가면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간질을 시킨단 말이지. 예. 악고, 욕하는 말. 10원짜리 이거 들어간 거 있잖아. 예. 영어로는 F 들어가는 거. 그게 악구예요. 요거 네 가지 업이 구업이 나를 장애하고 다른 사람을 장애시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부모를 살해해가지고 원수 지는 사람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전쟁이 있고 이럴 때는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 중에 혹시 내 부모 죽인 원수 있습니까? 없지? 근데 원수는 있지? 원수는 왜 생겼어? 입 때문에. 입 때문에가 거의 90%야. 입 때문에가. 원수를 찔러, 부모, 그 사람 부모를 찔러 죽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부모를 찔러 죽인 거 없어. 내 남편 뺏들어 갔든지 내 아들 죽인 사람 없어. 그지? 근데 대부분 입 때문에 원수가 지어집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것들을 진실된 말, 곡해되지 않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또 이제 이 나오는 단어 말고도 풍기는 뉘앙스라는 게 있죠. 예. 같은 말을 해도 왜 귀엽고 이쁘게 말하는 게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밉상스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단어도. 예.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자비롭게 가지는 사람은 말도 조금 부드럽고 자비롭게 나옵니다. 같은 단어도. 그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이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좀 부드럽고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말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 바꾸기 위한 노력은 어지간히 이제 다 하셨을 거야.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이제 연세도 많이 되셔가지고 이제 어지간히 이제 세상 일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크게 화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냐. 근데 말은 그렇게 아니거든.
말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 공부는 아주 잘 됩니다. 마음 공부를 놓치고 있을 때 말이 함부로 나오거든. 뉘앙스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버릇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생각하는 버릇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 마음으로 짓는 업 세 가지도 고쳐집니다. 탐진치. 구업을 고치려고 하면 탐진치도 저절로 좀 있으면 고쳐져요. 출가한 스님들은,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계율을 지킬 게 좀 많아요. 신도분들은 5계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출가한 스님, 그러니까 신도님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고치면 돼. 근데 스님들은 생각하는 것도 참회거리예요. 만약에 내가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냈어. 그러면 그 참회해야 돼요. 스님들은. 아니면은 삿된 음행을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럼 그것도 참회해야 돼요. 예. 생각한 것도 참회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도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는 않아. 생각하는 건 자유야. 근데 그 생각이 나의 업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만들거든요, 자꾸. 그래서 생각도 조절을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그 생각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곧 입을 단속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아란 말이 아니에요. 말 안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말은 자유롭게 하시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 하고 달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고, 요 말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요 우리가 참회했잖아요. 참회라는 말도 사실은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것을 이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었던 것을 이우치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회예요. 그래서 참회하면은 앞에 미래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 거에도 보면 나쁜 짓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금생에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을 막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뭐 다른 사람들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해가지고 궁지에 몰아넣고 이런 짓 나는 금생에 한 적 없는데, 내 생각이야. 내 기억이 안 나는 것일 뿐이지 분명히 그런 짓 했어. 응? 분명히 금생에는 안 했을지 몰라도 전생에라도 했어. 그것을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뉘우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경전을 읽은 이 기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짓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참회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참회를 한 것 같아. 요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잘못했습니다 라고 절 하고, 이런 일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이 됐던 모양이라 내가. 그래서 나쁜 짓거리 안 하고 산 거요. 그래서 복이 많은 거요. 다들 보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알고 엄청 이렇게 뭐 가진 게 많은 줄 알아. 이 신도분들 보기도 그렇지. 복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가진 건 별로 없어. 실제로 가진 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아르마리 암. 그것이 있지. 뭐 다른 거 많이 가진 거 없어요, 내가. 근데도 항상 여유롭단 말이지. 그게 참회에서 오는 효과입니다. 이 자비도랑 참법을 하는 요 기회가 아주 소중해요. 이거 이 영험이 엄청나게 있는 기도예요. 영험이. 그러니까 꼭 이 자비도랑 참법 기도는 참석을 꼭꼭 하시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아마 동지 때는 계속 할지 안 할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여튼 백중 때는 무조건 하니까 그때는 꼭꼭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울산에 있을 때는 백중 때 자비도랑 참법기도 하잖아요. 절이 작아요. 별로 안 큽니다. 청국사보다도 작아요. 근데 신도가 500명씩 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500명 빡빡하게 법당이 모자라가지고 바깥에 천막 뭐야 이거 뭐 깔판 같은 거 깔고 밖에서 절했어. 밖에서 신도들이. 예.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우리도 몇 년 안에 500명 만듭시다. 네. 질문 마칩시다.